앞서 보신 것처럼 SH는 물론 서울시 역시 공공주택 공급에 팔을 걷은 상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를 위해서 지난달 공공주택 공급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사업 대상지로 지목된 곳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가 않습니다. 과연 서울시의 주택 공급 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에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벌써부터 잡음이 좀 많은가 봐요. 네, 서울시가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함께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자치구와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당시 시는 정부가 요구했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도로 위나 주차장, 물재생센터 등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와 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계획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시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일 텐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공공택지에 포함된 강서구 서남 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당초 생태공원이 조성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악취가 심한 하수처리 시설로 그동안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기도 한데요. 2009년 서울시가 물재생센터 내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서울식물원과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 여건을 윤택하게 해줄 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서울시가 아무런 고지 없이 그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불만이 높은 겁니다. 같은 군의 방화 차고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역시 과거 박 시장이 주민 편의시설을 짓겠다고 밝힌 곳인데 갑자기 공공주택 부지로 변경된 겁니다. 공원과 편의시설이 조성되길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 시에 일관되지 않은 행정에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4,130호 규모의 공급계획이 포함된 도봉구는 자치구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특히 도봉구청은 성대 야구장 부지와 창동 부지의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며 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관계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성대 야구장 부지는 서울시하고 2009년부터 도시계획 사전협상 제도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좀 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계획을 내셔서 이 기존에 있는 계획을 고려해서 다시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거고요. 창동 유유지 같은 경우는 거기 어린이집하고 구립 어린이집하고 통합창고가 있어요, 저희. 근데 그게 다른, 임대주택을 전체로 다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대체 부지를 해준다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치구와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뒤에 합의된 사업 계획안을 만들어서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획에서 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주택만 들어오는 부분, 지역 주민 편의시설 있잖아요. 생활 SOC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같이 회의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설명회도 이제 할 거고요. 계획을 같이 만드는 바이기 때문에 계획에 요구,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계획은 달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고 또 주택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자치구들까지 의견을 보이는 곳이 있어서 사업 추진까지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시의 구상처럼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